밖에 좀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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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무셨어요. 아침에는 이건 좋네요. 뭐 공기 좋아. 가기 싫다. 그냥 또 손 안 담글 수가 없다. 저 발 되게 예쁘죠? 어떻게 물이 이렇게 차가울 수 있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해요? 밥 먹어요? 우리 뭐해요 오늘? 저 뭐해요? 저 오늘 뭐해요?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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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불러. 태연이는요? 뭐해? 형 여기 신발이랑 양말 벗고 발 하나만 이렇게 담궈봐요. 왜? 차가워? 신발 벗고 발만 한쪽 발만 담궈봐요. 진짜로? 네. 아 차가워! 아! 오호!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너무 차가워요 진짜. 아파요 아파요. 이게 뭐 발이 잘못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너무 차가워. 아침밥으로 뭐해 먹어요? 오늘은 이 강원도 아침에 햇살을 맞이하며 3분 요리쇼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3분 요리쇼. 재료랑 저희가 다 준비를 했어요. 3분당 3분씩 요리를 하시면 돼요. 요리하시니 뭐가 있어요? 레시피 이런 거? 아 레시피는 있습니다. 전골이 그렇게 빨리 돼요? 15분 만에 하는 거죠. 3분당 2번 그러니까 6분씩 하시면은 30분이잖아요. 나 1번. 나 2번 할게. 제가 3번 하겠습니다. 4번 하겠습니다. 제가 5번 할게요. 나 전골을 먹어본 적 없어. 괜찮아요. 서인대로 하면 되겠죠. 준비 시작.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저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이제 도착. 이건 그럼 해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따 오겠는데. 아 범규를 첫 번째 했으면 안 됐어. 대파를 반으로 가르라는 게 이렇게 가르란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갈라요? 재료는 다 씻어진 거죠? 야 그럼 내가 좀 씻어놓을. 빨리 가서 내 야채만 다 씻고 돌아와요. 혹시 이런 것도 씻어요? 어? 나 방금 씻은 게 어떤 거지? 다시 범규야. 형도 그냥 야채나 다 씻고 와요. 네 저 끝났어요. 근데 그 뭐지? 저희 전골 먹잖아요. 전골이 또 어디 좋은 음식이죠? 범규야 잘 돼가? 저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뭐 했는데? 만두를 꺼내서 해동을 시켜놓았고요. 어디까지 한 건데? 1번 하고 이제 이거 다 씻어왔죠 제가. 저 진짜 하얀 거 많아요 이거. 알죠 뭔 말인지. 씻고 온 거예요 그냥? 소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대파는 반을 갈라서 만두의 가루 길이와 비슷하게 하라고? 반을 가르라는 게 우선 이렇게 가르라는 거예요? 다들 모르시나?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가르고 아 이렇게 가르 이렇게? 아 이렇게 한번 가르고 아 그렇게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야죠. 모르겠습니다. 수빈이 형! 왜? 나이스! 잘하고 있어요. 아 이거 파만 쓸다 끝나겠는데? 20초. 20초 남았다는 거예요? 네. 끝! 어, 나 이것만 할래요. 이거를 이제 10cm로 가 이제. 그래서 나 저거 나 팔을 다 반으로 갈라놨거든. 자르기만 하렴. 팔을 이렇게 반으로 가른다는 소리야? 해동한 양의 만두 양의 20%는 육수용을 사용해 주. 잘게 썬다고 만두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니 만두가 더 얼어 있어. 나 6번 하다가 왔어. 자. 만두를 잘게 잘라서 넣는 거부터 하면 돼. 아 오케이. 땡큐 땡큐. 6번까지. 해동한 만두 양의 20%는 육수용으로 사용해 줄게. 어? 불이 켜? 꺼졌는데? 잠시만요. 불이 너무 약하다. 13초 남았어요. 13초 남았다고요? 생각보다 시간 빨리. 아 짧네. 아, 너무 여유롭게 봤다. 연준이 형! 아 나 뭐 하면 돼? 만두를 좀 썰어서 육수용으로 집어넣으면 되고 그리고? 7번부터 하면 돼요. 잘게 썰어요 만두를? 이거 맛이 좀 다 다른가? 아 이 정도면 되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잘게 썰어야 되나? 잘게 녹심으니까 좀 썰어보고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맛있겠죠. 와 나 뭐했.. 저 끝난 거예요? 헐 너무해. 끝났어요? 어 끝났는데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전골 냄비의 중앙 여기 올리란 거예요. 룰을 바꾸도록 할까요? 연준 씨가 훈수를 둘 수 있게 해드릴게요. 왜요? 너무 진전이 없나요? 먹을 수 있는 식사를 하는 걸로. 막잘라 막잘라 어차피 육수용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엄마 왔어? 어, 엄마야. 어 방금이야. 엄마야. 근데 이런 애 다 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거 얘 어떻게 까는데요? 근데 이 옷 벗겨야 되는 거 아닌가? 벗겨야지. 여기 여기 뭐 끝에 한 자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반 가르고. 아닌가? 큰일 났나 지금? 죽지 않아. 끝에가 너무 들어가. 들어가. 오히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봐봐요. 너무 넣을 거 아니에요. 네, 맞죠? 아니, 넣죠. 일단 한 번에 넣어. 야,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맛있죠 이거. 오케이 넣어. 내가 요리에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거지. 쟤 왜 안 넣어? 우리야 들어와. 아, 나 이것만 하고 가게.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거 넣으면 되지 않아요? 넣고. 아니, 넣 놓고 말고 감사합니다. 넣고. 설명해 줄게요. 아, 오케이. 설명해 줄게요. 일단 첫 번째로 위생을 위해서 장갑을 끼세요. 이거를 일단 다 십자가 모양으로 자르세요. 이렇게.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세계.
근데 버섯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버섯은 많을수록 좋아. 아니 그냥 버섯탕 아니야 이거? 아니야. 중간으로 이렇게 넣으래. 이제 9번이 간 맞추기. 제일 다진 마늘 좋아해요. 한 3큰술 넣자. 사람이 많으니까. 됐어. 맛있겠니? 뭐해? 하고 있어? 계란 넣고 두부 넣으면 끝이. 이제 형이 마무리. 응. 얘들아. 좀 돌리면서 싹 돌리면서. 그거 좋아. 좋아 좋아 딱 좋아 지금 우리. 다 이렇게 아 이렇게 싹 해가지고. 그렇지. 오 그냥 예쁘게 안 세워지네. 멤버들 고생했어요. 고생요. 와 파김치 뭐야? 오 맛있어 보이는데?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로? 아닙니다. 맛있어? 맛있는데? 전골의 맛은 아닌데 일단 맛있어. 근데 전골의 맛이 아니면 우리 실패한 거야? 성공한 거야? 맛있으면 성공한 거지. 맛있으면 거죠. 한번 지금 먹어야지. 아, 맛있다. 맛있는데요? 이거 진짜 맛있다. 난 버섯이 잔뜩 들어간 만두국 같아. 만두가 얘는 시뻘건데? 김치만두가 있나? 응, 김치만두 있어. 우리 김치만두 아니면 고기만두? 난 고기만두. 나도 고기. 나 고기만두. 나도 고기. 김치만두가 안 섞여 있으면 좀 아쉽긴 한데 고기만두가 훨씬 맛있어. 근데 원래 만두 본체 갈비만두 아님? 맞을걸? 와 갈비만두에 라면 시키면 진짜 그래. 너무 맛있어. 아 이따 끝나고 갈비만두 진 사람 저기 발 10초만 담그게 해봐요 진짜로. 맞다! 이게 뭐 발이 잘못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10초 담그기 말고 그냥 우리 저기다가 등록하기 어떤? 난 상관없어. 나만 안 걸리면 돼. 안 걸리면 되는 거잖아. 걸릴 거 같아 저는 뭔가. 갈비만두 좀 미랄래? 뒤집어라 팔아라죠. 아, 안 돼서 한 명만 다른 사람이 저기 되는 거야. 어퍼라지 뒤퍼라지 댄지 위. 야! 빵! 빵! 등록 들었어요. 저도 같이 갈게요. 아, 내가 부어줄게. 저도 같이 갈게요. 내가 부어줄게. 내가 담가줄게. 어, 야, 뭐 어떻게 돼? 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손은 멀쩡해. 다리 담가야 돼. 다리 담가야겠다. 발 담그면 봐달라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니까. 와 진짜 차가운데. 와 근데 미쳤어 진짜. 괜찮아? 5초만 있어봐. 어 괜찮은데? 이게 어? 괜찮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저렇게 이게 불가능한데? 내가 너무 아파. 와 나 아까 진짜 차가웠는데? 유니카가 좀 무감각하긴 한데 저건 좀 심하지 않나? 식구에 있으니까 좀 아파.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진짜하게? 아니 하지마 뭘 해. 머리 감기 머리 감기 그래 머리 감아라. 손발 이렇게 담그고 머리 한번 딱 머리 적시고 나와. 아 좋아, 오케이 좋아. 오케이 오케이. 멋있게 쾌남 스타일로 안 빠지게. 이야 아 너무 아프다. 와 이거 어떻게 하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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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인정. 오케이, 오케이. 야 진짜 인정. 한 번 더 할래요? 야 우리 한 번 더 하자. 안 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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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신 거 가위바위보. 이야. 안녕하신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잘 잡고 있어. 와. 와. 야, 잠깐만. 이제 멋있다. 멋있게 일어나면 돼? 아니, 멋있게 이렇게. 오케이. 한번 휘 이제 머리 털면 돼. 아, 굿. 퓨마다, 퓨마. Yeah.
오케이 굿. 어차피 오늘 머리는 없거든. 어때요? 머리 할 만해요? 야, 한 번 더 해. 와, 한 번 더 해. 됐어. 한 번 더 해. 난 상관없긴 해. 나 상관없어. 나만 안 걸리면 되는 거야. 나만 안 걸리면 되잖아. 싫어, 싫어. 그럼 더 하자. 한 명만. 한 명은 더 하자. 한 번 더 할까요?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해보. 안 되면 진 거 해보. 안 되면 진 거 해보. 아,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네, 다시 신발 양말 벗으시고요. 푸시업 한번 하시죠. 푸시업? 진짜 악이에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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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지금 범규만 안 넣었어. 아, 근데 궁금하긴 해. 하나, 둘. 오케이. 어, 괜찮나 보네? 다시 넣어! 다시 넣으라고! 다시 넣으라고! 이 소리가 듣고 싶었어. 맞긴 해. 쉽지 않지? 아프다니까. 아까. 넣을래요? 한 명 넣어. 같이 넣어주면. 한 명 같이 넣어. 자, 같이 넣어. 한 명 넣어. 형이 또 형이랑 같이 넣고 싶었구나. 어디 뭐 오른발? 야, 근데 아, 야, 너 은발이 되게 건강해진 기분이다. 조카야. 네? 먼저 뺀 사람이 그러니까 맞기. 어? 진짜죠? 어, 먼저 뺀 사람이 맞기 한데. 야, 진짜죠? 그러면은 저도 같이 할래요. 그래. 오,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러면 제일 먼저 빼는 사람만 맞는 걸로. 그래.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자. 준비되셨죠? 준비 시작. 시원한데? 이제 올 텐데. 아. 아! 나 참아. 아! 아! 두려워, 두려워. 포기하세요. 나는 절대 안 져. 아, 절대. 포기해. 그만해. 아, 진짜. 진짜 그만해. 빼라고. 빨리 빼. 나 계속 할 수 있어. 빨리 빼. 야, 여기서 빨리 빼. 다 같이 넣었다. 빨리 빼. 넣는 거 한 번 더 하자. 다시 뺐다. 한번 빼서 넣는 거. 오케이, 둘. 하나, 둘, 셋.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뭐야, 너 안 해? 응? 뭐야? 형이 먼저 진 거 아니에요? 뺐다 넣자며. 뺀 거 아니었어, 포기한 거? 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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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아, 그만해. 이거 내 정신력이었어. 이제 범규 형이랑 연준이 형 가시죠. 아, 괜찮습니다.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올라가자, 이제. 오케이, 올라가자. 가자. 아, 날씨가 너무 좋다. 완벽해. 할까 할까? 한밤 늑대 인간 할까? 응. 괜히 하고 싶어? 응. 어제 하려고 했던 게임 가져올까요? 늑대 인간인가 봐서 봐. 네. 뭐 일단 밥 먹고 할까요? 그럼 빨리 와서 해줘요, 같이. 뭔데? 보드 게임 하고 싶어요. 하자. 네. 그래, 우리 휴니 보드게임 하고 싶다. 맞아, 휴니랑 놀아줘. 일단 메인 규칙은 늑대인간이랑 마을 주민 대립하는 거예요. 8장 있죠? 한 장씩 가지겠죠? 중앙에 3개를 둘 거예요. 밤에 한 번, 낮 한 번 투표하고 게임 끝나거든요.
근데 뭐 사회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모두 눈을 감으십시오. 나 섞어 섞어 섞어. 와 신기하다. 나 일단 섞어서 한 장씩 나누고. 일단 순서는 늑대인간이 제일 먼저 일어나요. 늑대인간이 두 명이 있는 경우도 있고 혼자인 경우도 있는데 혼자인 경우는 카드 한 장을 봐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람이 예언자거든요. 얘는 플레이어 카드 한 장을 보거나 아니면 센터에 있는 카드 주장을 볼 수 있어요, 능력이. 강도가 카드를 바꿀 수 있어요. 자기 카드랑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하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말썽쟁인데 얘는 카드는 못 보는데 카드 두 개를 지목해서 바꿀 수 있어요. 마을 주민은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자고 있다가 낮에 일어나서 열심히 토론하고 하면 모두 일어나십시오. 저 그냥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저 마을 주민입니다. 저도 마을 주민입니다. 저도 마을 주민인데요? 저도 마을 주민이에요. 저도 마을 주민이에요. 마을 주민이 두 명 아니야? 마을 주민이 세 명밖에 없어요. 아, 세 명. 아, 세 명인가? 세 명이에요. 전 마을 주민입니다. 저도 진짜 마을 주민이에요. 저는 마을 주민입니다. 강도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야. 직업이 있으면 직종을 밝히는 게 어차피 그 시민팀이라는 어필하는 거니까. 그래요, 솔직히 저는 시민이라 할 수 네, 있는 저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가요? 그래요, 솔직히 저는 그런가요? 저 예언자입니다. 카드 중앙박스 아니면 옆에 있는 거? 중앙박스입니다. 뭔데요? 마을 주민이고 늑대인간입니다. 근데 보통 늑대인간들이 가장 위장하는 직업이 뭔지 알아요? 예언자를 가장 위장하거든요. 왜냐면 되게 믿기 쉬우니까 예언자 하면 연준이 형 같아. 뭔가 생긴 거부터 마피아같이 생겼다. 근데 예언자 딱 거짓말하기 좋게 딱 마을 주민 한 명, 늑대인간 한 명 만만한 준비를 하긴 했어. 연준이 형이 이게 첫 판이어서 약간 그런 머리 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 있네. 직업을 그러니까, 가진 사람. 저요. 그러니까 저요. 뭐예요? 강도였는데 태현이랑 직업 바꿨는데 태현이는 마을 주민 맞아요. 어? 이 두 명은 일단 확정 시민 맞네요. 나이스. 오케이. 제가 아, 예언자로서...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늑대인간 두 명이 이렇게 짜고 그러니까 둘이 짜고 한 수 있잖아. 근데 그렇다고 얘네, 하기는 얘네가 예언... 지금 첫 판이어서 네. 그런 건 못했어. 그렇다고 하기엔 예언자 말로는 또 이게 어. 있다고 하죠. 그럼 태현이가 강도겠네요? 스빈이 형 뭐였어요? 마을 주민이에요. 아니 연준이 형이 본 게 하나가 마을 주민이었는데 맞아요. 여기가 지금 내 마을 주민 가져왔고 어. 둘 다 마을 주민이라고 하면 마을 주민 4명이 되잖아. 둘 중 한 명이 아니라는 건데 난 마을 주민이에요. 저도 마을 주민이에요. 지금의 변론을 해주세요. 저는 일단 시민인 걸 밝히려고 그냥 먼저 그냥 밝혔어요. 그렇지, 아, 아마 만만한 멘트를... 직업이니까 뭐 아니, 밝힐 것도 뭐 할 말도 없는 멘트를 잘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지금 휴닝 예상에는 여기만 네.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캐치했어요. 이 두 명이 시민이라고. 저는 휴닝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네. 것 같아요? 이게 첫 판이니까 연준이 형이 예언가라고 거짓말을 칠 정도의 고도의 술법을 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거 맞긴 한데 그리고 얘가 강도라 했는데 둘이 이렇게 서로 인증을 해준 상태잖아 거의. 네. 근데 수빈이 형 추리하는 거 보면 너무 시민 같은데? 전 마을 주민이에요. 연준이 형인가? 저는 휴닝하겠습니다. 저도 휴닝이라 생각해요. 아 근데 저 수빈이 형 뽑을게요. 뭐야? 아, 마지막 축하 하나, 하나 둘, 둘, 셋. 하. 오! 다 진실을 말했네. 덥다! 근데 나 연준이 형으로 넘어갈 뻔했어. 말을 잘했어. 아 근데 이게 막 바뀌고 이러진 않았고 말썽쟁이가 없었어. 어, 말썽쟁이가 어. 조금 아예 뭐 틀어질 게임인지 알겠다. 이게 됐죠. 가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또 쳐요. 모두 일어나십시오. 아, 눈부셔. 자, 직업을 자, 밝히시죠. 여러분, 저 예언가거든요. 저 그냥... 늑대인간 밝혔습니다. 아, 뭐 봤어요, 뒤집어는... 예언가. 아, 뭐 봤어요, 뒤집어는... 예언가. 남의 거 하나 뒤집었는데 늑대인간 밝혔어요. 아직 아,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네. 그 도둑이나 말썽쟁이가 능력을 썼다 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바꾼 이거... 거를 얘기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얘기할게요. 말썽꾸러기예요. 근데 말썽쟁이? 말썽쟁이인데 이 두 명 바뀌었어요. 이 수빈이 형이랑 연진이 형. 수빈이 형이랑 연진이 형 바꿨어요. 그리고 야 설마 자 준비할까요? 일어나서 다른 문제를 확인하십시오. 한 명 가지고 당신이 예방된 대로 각자 일어나십시오. 다른 사람의 카드 한 장 경험하십시오.
아, 이거 이게 확실한 증언인 게 제가 강조했는데 바꿔서 제가 말썽꾼이에요. 야, 좋아. 할까요? 투표할까요? 수비력 너무 비싸는데? 아, 필요 없고 그냥 열어. 뭐냐? 나 늑대인가 밝혔는데 뭐냐? 나 지금 나한테 있어 이거 설마? 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본인이 자기 부정을 나타났어. 와, 수리형 불쌍하다. 이거 늑대인가 밝혔는데. 누가 봤다고. 까불 때부터 봤다. 근데 진짜 게임이 변수가 많다. 아, 웃기네. 대박이다. 쉽지 않다. 늑대인간이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직업이에요. 뭐, 늑대인간 한 명은 무조건 확정적으로 있는 거죠. 확정적으로 있는 거네. 늑대인간이에요? 아니, 오케이. 뭐였지? 말 관리했니? 말썽쟁이? 말썽쟁이 떠가지고 연준이 형이랑 공격권 바뀌었어. 내가 말썽쟁인데? 내가 말썽쟁인데? 오케이, 나 둘 중에 누가 거짓말 하는지 알아. 왜냐면 내가 강도에서 바꿨는데 내가 말 관련이 지금 나왔거든? 말 관련이 아니라 말썽쟁이. 말썽쟁이? 수빈이 형 말이 맞아. 야, 역대 이렇게 맞아! 수빈이 형이 말썽쟁이어서 내가 강도에서 바꿨어. 근데 여기서 갑자기 저기가 말썽쟁이를 봐. 난 도둑이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바꿔서 여기가 말 관련이었거든. 말썽쟁이? 말썽쟁이. 형 누구 바꿔놨어요? 나는 이렇게 둘이. 어? 우린 어차피 시민이잖아. 우리 시민이니까 상관없네. 왜 늦게 말하려고 했어? 귀여워가. 자, 가자 볼까? 머리 돌돌 돌아가는 거 보인다. 하나, 둘, 셋. 야! 저는 말썽쟁이였고 두 명 바꿨어요. 이게 두 명이야? 와, 예언자가 없으니까. 자, 예언자가 없네. 제가 늑대인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빈이 형이랑 눈을 마주쳤어요. 같이 늑대인간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으면? 이렇게 둘이 늑대인간이었는데? 수빈이 형 배신 때려버리기. 수빈이랑 할 말이 없다요. 수빈이 형 배신 때려버리기. 야, 나 잘 바꿨네. 야, 이번에 내가 캐리했어. 아이스크림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너무 땡겼는데. 잘 먹겠습니다. 몸을 먹어. 그래, 몸을 먹어. 짜릿한 정전기열 팝핑스타일. 범경 늑대인간 해본 적 없죠? 어. 하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먹으면서 하면 되지. 몸을 사자. 시작하겠습니다. 형 아셔? 말시민이요. 저는 예언자입니다. 형 뭐 열어봤는데? 뭐 저는 이 가운데 두 개를 봤어요. 뭐예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조금만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저쪽 수줍업이에요. 뭔데요? 형부터 말해요.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영이다. 어, 뭐야? 왜 둘 다 굉장히 의심스럽게 행동해? 옆 사람한테 말해주자. 그러면 옆 사람이 얘기할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말썽쟁이. 어, 주치 영이다. 거짓말 중이었어. 주치 영이다. 거짓말 중이었어. 이 형이에요. 나 연속 세 번 말썽쟁이 떠가지고 화나고 있었는데. 사실 미안한데 내가 말썽쟁이고 응. 이렇게 전 바꿨어요. 제가 이렇게 바꿨는데요? 아, 본경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렇게? 응.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얘 말이 진짜면 내가 늑대인간이 되는 거고 늑대인간이면 얘기하면 돼요. 자백하고 미안한데요. 이분이 늑대인간이에요. 아, 근데 진짜 이 사람 말이 맞는 게 왜냐면은 바꿨는데 얘가 수빈이가 이쪽에 수빈이 바꿨으면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 맞아 맞아. 야, 내가 바꿨다니까. 야. 그러니까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니까. 이 사람 지금 시민이잖아. 맞네, 연준이 형.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 연준이 형. 그러면 있고. 축하할까요? 하나, 둘, 셋! 네. 근데 잘했어요, 형이 이거를. 바꿨다고 했잖아요. 어. 나도 이거 바꿨다고 하고 약간 큰일 났으면 득감했어요. 어? 내가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면 어렵지. 그러니까. 저랑 수빈이 형. 말하면 진짜 물증이 아예 없었잖아. 어. 재밌었어. 이거 재밌네, 이거.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은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만 넌 대답 없는 너만 불게 타는데. 오케이, 렛츠고. 와, 가기 싫어. 아쉬워. 이제 서울로 저희가 복귀를 합니다. 야, 근데 벌써 1박 2일 지난 거예요? 아. 도착! 도착했대요! 죽어 있는 건데도 싫어. 맛있네. 뭐야? 야! 이렇게 하면 되나? 되게 진솔하고 진지한 모습을 볼 때면 좀 고마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우와! 대박! 우와! 어제는
불꽃놀이가 너무 기억에 남긴 했어요. 아, 인정합니다. 와, 대박이었어요. 꿀잼이었어. 난 족구도 재밌었고. 족구도 너무 재밌었어요.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왔는데 네. 나도. 시간이 너무 많을까 봐. 너무 많아서 할게 없어. 근데 생각보다 계속 놀다 갔어. 계속 맞아요. 놀고 잘 채우지 않았어? 잘 채우고 꽉 채웠어. 맞아요.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맞아요. 너무 재밌게 잘 놀다 갑니다. 네. 저희는 그럼 이만 서울로 가겠습니다. 네, 진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디의 채널 모아가 외국 간다고 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만 출연한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감사합니다. 최고다, 진짜. 허술해 보이지만 왠지 빠져드는 것이 이 채널의 매력이라고 하는데요. 자, 공개하겠습니다. 오케이. 설마 진부하게 꽝 뭐 이런 거 나오겠어. 전 세계의 모아를 위해 시작부터 끝까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로 꽉 채운 편성표를 투디의 채널 모아에서 실현했다고 합니다. 아! 맞다!